자, 오늘 찍을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포켓몬 모드를 준비했는데요. 노마르샤에 제가 울트라 스페이스에 가서 울트라 비스트들을 전부 다 잡았죠. 이제 울트라 스페이스는 갈 일이 거의 없고 일반 야생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일단은 제가 미션을 하려고, 이번에 차 미션을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차 댓글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 400개 되나? 근데 거기서 미션 댓글이 거의 없고 울트라 비트가 전설이냐 아니냐 가불농막만 하고 있어서 미션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준비한 미션? 비스무리한 걸 해볼까 생각해요. 바로 무엇이냐? 야생에서 스폰되지 않는 포켓몬 잡기. 일단은 스라크 50레벨짜리가 있네. 얘는 좀 잡아줍시다. 왜냐면 저번에 차에 댓글이 많더라고. 50레벨 울트라비트 죽는 거 무서우면 그냥 칼등치기 배우면 되지 않나요? 하니까 그 말도 또 맞더라고. 스라크가 칼등치기를 배우죠. 바로 퀵볼 한번 던져볼까? 안 잡히면 바로 하마존 수면 날린 다음에 쫓았다.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야타! 일단 스라크 바로 선택해주고요. 칼등치기 있니? 그렇지! 나이스! 오! 그 다음에 여기는 베베놈이 용의 파동을 배우면 진한다고 하는데 용의 파동을 배우게 해주고요. 이제 이런 말 하면 된다는 거지. 일단은 야생에서 안 나오는 포켓몬을 어떻게 포획하냐, 어떤 그게 어떤 포켓몬이냐 하면 멜탄이라는 포켓몬을 가져와 봤는데요. 멜탄을 잡는 방법은 두 가지의 재료만 있으면 돼요. 철하고 철광석하고 화로. 멜탄은 화로에 철을 녹일 때 낮은 확률로 스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하죠. 때문에 지금은 잠깐 동굴 들어가서 기본적인 재료 좀 키우겠습니다. 동굴 속에서는 포켓몬이 많이 나오네. 파르빛과 또르박쥐 나오고요. 누가 봐도 동굴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포켓몬. 근데 이렇게 땅 캐고 있으니까 오랜만에 포켓몬 생존기가 아니라 그냥 야생하는 것 같다. 그 나중에 이거 야생 계속 해가지고 엔더월드 같은 데 가면 막 전설의 포켓몬 들어있고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폐광 발견. 폐광에는 두더류가 사네요. 철. 자, 일단은 얼추 철하고 돌캐서 돌아왔고요. 이제 여기는 대작대를 만들어서 화로를 만들고 이제 철을 놓고 이렇게 석탄에 불을 지펴주면 낮은 확률로 멜탄이 나온다고 합니다. 나오려나? 벌써 철이 녹고, 철은 계속 녹고 있어요. 일단은 철이 다 녹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주변에서 포켓몬 잡으면서 여기 있는 녀석들 레벨링이나 합시다. 베베놈도 1업 하면 악어용으로 지난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레벨링 좀 합시다. 용의 파동! 그래도 울비인데 40레벨 심보로 정도는 잡겠지. 용의 파동 한번 더! 그렇지! 피 조금 남았어. 이렇게 피 조금 남으면 괜히 잡고 싶어지더라. 안 써도. 그렇지. 오! 엔더진 주색이 개꿀. 일단은 베베놈을 진화시킨 게 최고적이거든요. 베베놈이 잡을 만한 포켓몬이 주변에 있나? 오, 럭키 있다. 럭키가 경험치를 굉장히 많이 주는 포켓몬으로 알고 있는데 레벨이 24. 아, 레벨 너무 낮은데? 일단은 얘네를 진화를 좀 늦추고 베베놈한테 경험치를 몰아줍시다. 핫! 하! 아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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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토볼에는 롭! 하! 레벨업! 오! 진화하네! 진짜 진화하네! 야, 근데 안 보여! 야, 밑으로 보여주면 어떡해! 어디가! 안 보여! 자, 진화했더니 에어커터를 배우네요. 오, 악어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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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멋있는데? 타진 못하냐? 타진 못하네? 약간 침붕 닮았다. 독 드래곤 타입이라고 하기엔 약간 벌레 같기도 하고 약간 뭔가 굉장히 멋있네요. 일단 그래도 일단은 아고용도 진화시켰으니까 얘네들한테 다시 학습장치 주고 멜탄이 스폰됐는지 확인하러 갑시다. 아, 참 주의할 점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멜탄이 스폰됐어도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거리가 멀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냥하시길 바랍니다. 야, 그전에 내가 화로를 어디다 설치했지? 화로를 못 찾겠는데? 저기다! 여기죠! 과연 멜탄이 나왔을지. 오, 화로볼 개크다. 멜탄이 여깄니? 멜탄아! 야, 큰일났는데 안 나왔는데? 야, 어떡하냐 이러면? 다시 철기로 가야돼? 큰일났네. 어떻게 해야 되냐? Hello there. 멜탄아? 자, 일단은 멜탄이 나왔어요. 한 마리 나온 것 같긴 한데 일단 다행이라고 해야 되냐? 나 솔직히 두세 마리 정도 나올 줄 알았거든. 그래도 철이 한 2세트 내었나? 3세트였냐? 아무튼 멜탄 확률이 진짜 낮구나. 운이 좋아. 운이 진짜 좋아서 한 마리 뜬 거일 수도 있어. 일단은 바로 잡아봅시다. 바로 킥볼 던지면 잡히냐?
아, 퀵볼 안 잡힙니다. 멜탄 잡힐 확률이 엄청 낮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되냐? 일단 퀵볼 먼저 다 던져보고 칼등치기 있으니까 칼등치기 쓰고 천천히 잡아봅시다. 왜 이렇게 무빙이 개쩌냐? 오케이 가라 퀵볼, 너만 믿는다. 아, 타슈 퀵볼, 너만 믿는다. 마지막이야 퀵볼아. 악. 그럼 2중 연타로 쳐야 될 것 같은데 멜타나 너 여기 있어봐. 하마돈도 데려오자, 재우자. 빠르게 포켓몬 센터 가서 하마돈을 픽업. 아, 요 근처에 있었죠 멜타니? 멜타나 어디 갔어? 야 멜타니, 야 멜타니 사라졌다. 그 사이에 멜타니 어디 갔냐? 아 여기 있다. 스라크 내주고요. 얘가 자결 스킬 돌진 같은 건 없겠지? 칼등치기. 다음 하마돈 내보내고 멜타는 강철 타입이니까 모래폭풍 데미지 안 받죠? 어 그 야 깜빡할 뻔했다. 모래폭풍 강철 타입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자, 피는 깎았으니까 하이퍼볼 던져줍시다. 자 과연? 아, 멜타니 엄청 안 잡히는 포켓몬을 알고 있거든? 야 이 정도면 멜타니 메탄급인데? 타이마볼도 5개 남았죠? 턴 꽤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도 확률 좀 증가했을 거예요. 아, 어림도 없지? 자 한 번 더 타이마볼 던져주고 잡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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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턴이 30턴이 될 때까지만 기다려. 도전 발생했어. 야 30턴 동안 뭔 톱을만 던진 거야? 이런 미디. 바로 멜탄 확인하러 갑시다. 그렇지 멜탄 개또다제. 멜탄은 올해부터 시작이라 칼등치기 없으면 진짜 잡기 힘들었겠다. 피를 못 갈까요? 칼등치기 없으면 초반에 크다라크 나온 게 신의 한 수였네. 일단 멜탄 강철 타입 자력이란 특성을 가졌죠. 일단은 멜탄은 멜메탄으로 진화하는데 멜메탄으로 진화 방법은 난 하나밖에 모르거든. 포켓몬 고에서 멜탄 사탕 모아가지고 멜메탄으로 진화. 인데 마크에선 그걸 어떻게 하냐? 멜탄 한 10마리 정도 잡아가지고 합체 진화시켜야 되냐? 디지몬이야? 멜탄의 진화 조건을 아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에 멜탄 진화 조건을 적어주시면 너무너무 땡큐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유바!